오늘은 제가 이사를 하는 날이에요. 자취를 시작합니다. 위치는요, 말씀 안 드릴 거고요. 일단 차를 렌트해서 차에 짐을 다 옮기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. 지금은 7시 16분이에요, 저녁. 큰일 났어요. 길도 막히고 이걸 또 언제 다 옮길까 싶은데 헤어져 뭐 어떡해. 일단 짐이 얼마나 많냐면요, 제 옆에는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벨트를 메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고요. 뭐 이것저것 옷이 제일 많아요. 옷. 그리고 저기 보시면 네, 트렁크가 꽉 찼어요 진짜. 아무튼 짐이 너무 많아요.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죠. 언제 다 풀. 너무 힘들어. 그래도 해야죠. 저는 이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저는 집에 도착했고요. 힘이 없어요. 그래서 바로 밥을 먹을 건데 뭘 시켰냐면 일단 잘 먹겠습니다. 일단 계란을 케첩에 찍어서 먹을게요. 맛있다. 왜 이렇게 맛있어? 근데 난 삼겹김치찜 시킨 것 같은데 스팸김치찜이 와버렸네요. 그래도 맛있으니까. 그리고 제가 밥 먹을 때 진짜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. 거의 오디오가 비어도 이해해주세요. 맛있으니까. 되게 고요하네요. 네, 일단은 잘 먹었습니다. 청소를 시작해볼게요. 제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, 그리고 옆에는 치약과 뭐 이런 거. 신세감씨 안녕하세요. 일단은 이걸로는 변기를 닦아줄 거고요. 이걸로는 곰팡이 제거 좀 쓱싹쓱싹 닦아줄 거예요. 하수구에 뿌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건 진짜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여기 변기 보면은 진짜 이건 대박인 것 같아. 아니 그래도 청소는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눈에만 보이는 데만 딱 진짜 해준 것 같아서. 변기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냥 뿌려주고 분사 후 물만 뿌려주면 끝이래요. 일단 그 타일 쪽에만 선 있잖아요, 선. 보이시나요? 지금은 싱크대 배수관 클리닝 이걸 이용해서 곰팡이와 악취, 와인균까지 싹 없앨 예정입니다. 이 나와있는 방법대로 좀 해볼게요.